바뀌었어. 그치 자기야. 어 그치. 바뀌었어. 에이 자. 예. 엊그제 갔었던 우리의 콘서트. 우리의 땀 냄새가 아직 저기 배어 있을 거야. 아저씨 냄새. 예. 우리가 지나갔던 그 브릿지. 그렇지. 네. 아이스 크로스는 아니네. 이제 열어놨네. 아, 오늘은. 어 그래? 차 지나다녀? 차 다니네. 어 그래? 사람들 지나다녀가지고. 다음번에 우리 여기 오게 되면 또 일로 오자. 아가씨. 아가씨, 넌 좀 자라. 자라. 좀 자라. 저도 할게. 자, 여기는 바로 라스베가스의 가장 큰 패션쇼몰 쇼핑몰 빨라죠 앞에. 뭐라고? 빨라죠? 빨라죠. 어, 빨라죠. 앞에 바로 있고. 그렇죠. 바로 여기가 종합 쇼핑몰 다 사실 수 있어요. 명품부터. 명품도 있죠. 블루밍데일도 있고 메이시스. 티파니 뭐 다 있지. 네, 구찌 루비 길만 갔다면 바로 저기 명품까지 쫙 있는데. 와우 저게 제대로 명품이구나. 네, 저쪽으로 가시면 명품을 다 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이렇게 길만 건너서 다리 건너 오시면 되니까 한번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뭘까요? BTS Permission to Dance Las Vegas. 바로 팝업 스토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팝업 스토어에 가서 구찌가 뭐가 있는지 전서방이랑 한번 털어볼게요. 와, 나 가져. 왜? 앵콜? 앵콜 저 뒤에, 저 뒤에, 저기. 와, 자랑스러운 우리 블랙핑크의 로제님께서. 이게 장미님이지. 어허, 영롱부스 하시게 저렇게 티파니의 전속 앰버서들. 야, 너무 예쁘고. 자, 아까 우리 자라에서 나왔는데. 왜? 이런 아직에 좋지 않아. 자, 일단은 1층으로 내려갈게요. 예. 자, 내려가면. 어, 그 냄새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 Auntie's Pretzels. 예, 어디냐면 저기 있어. 저기, 오버 there. 너무 맛있는 냄새. 야, 냄새 장난 아니지. 너. 저기는 항상 줄이 길어요. 자, 그랬어.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라고? BTS. Yes, the pop-up store. 자, 여기는 옐로우 파킹랍 바로 위쪽이고요. Oh, you found it? Okay, so 여기에도 이렇게 Urban Outfitters가 있고 Urban Outfitters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Macy's Men's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바로 우리 Jungkook, RM, V, 지민, 진, 제이호, 앤 슈가. 자, 이렇게 우리 BTS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BTS 캐릭터 스토어라고 여기가 공식적인 곳인데요. 여기 지금 줄을 얼마나 서 있냐면 요만큼 서 있어요. 지금 오늘은 일요일 오후 몇 시냐면 5시 반이고요. 이렇게 패션쇼 몰 한 벽면에 포스트잇으로 아미들이 이제 메시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무슨 글이 있나 읽어볼게요. 여기 한글이 있다. 사랑해요 방탄소년단. 진짜 살앙해요.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살앙한데 어떻게 남산타워 같은 그런 느낌. 자랑스러운 BTS 들어가 볼게요. 보라 해. 와. 아 아까 와. 저기에 포스트잇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그렇구나. 아줌마 살앙해. 그자.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아예 아싸리 그냥 저기 그 birth year. 그치. 그 행운석. 와 이걸 사면 본인의 최애 멤버를 그치. 아예 이렇게 목걸이를 써서 하고 다니면 되게 같이 있는 듯한 느낌. 그게. 나도 하나 살까? 멤버 중에 하나 빠진 사람 있는 것 같아. RM님이 원래 더 좋았는데 요즘에. 아니, 한 명 빠졌어. 전서방이라고. 그거는 방탄 멤버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 가족 멤버이기 때문에. 그래, BTLV. 정말. 패션에서 가장 바쁜 스토어야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줄 봐봐. 아무도 줄을 안 서는데 여기만 있어. 아까
맞췄다. 와, 근데 목걸이가 진짜 예쁘다. 그치? 되게. 이게 별자리인 것 같아. 귀여워. 여자들이 하기 되게 예뻐. 이거 너무 귀여워. 어머, 귀엽네. 진짜 귀엽다. 진짜 요리할 때. BT21. 이거. 쿠션. 요런 거. 요런 거 잘 때 베고 자면은 완전. 그래, 물이 아니구나. 공기청정. 오 마이 갓. 타이니 탄 공기청정. 아니, 멤버별로 컬러가 다 다르고. 다 쓰여져 있고 완전 진짜 똑같이 생겼다. 아 진짜 지민 같아. 이거 가는 미국으로 70불. 그렇지. 근데 너무 되게. 근데 역시 정품이라서 그런지 퀄리티 자체가 틀려 보인다. 펜. 근데 이렇게 다 멤버별로 이게 있잖아. 캐릭터가 있구나. 캐릭터가 있어서 하나씩 사고 그걸 여기다가 적는 건데. 아, 잘 적고 싶은 노트에다가. 여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슬리핑 할 때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 끼는 거 있지? 왜 있잖아, 그 대나무 아저씨들 잘 때 대나무 베개. 이건 한마디로 BTS를 다리에 끼고 자고 싶은 거지. Maybe something like that. 이게 RJ라고 하네요, RJ. 안고 잤을 때 완전 슬리핑 좋을 것 같아. 라스베가스 익스클루시브. 베가스 콘서트 위해서 만들어진. 와, 콘서트 갈 때 이 가방을 가져가면 된다 이거지. 아, 신상. 아, 이거는 규제에 안 걸리는 건가 봐. 그러겠지. 우리는 잘못 가져갔었는데. 멤버별로 다 있으니까 캐릭터가 있는 마스크다. 다 달라. 좀 더 나. 이건 약간 트로피 개념으로. 트로피야 이게? 약간 인형 비슷하게 공기 정화 팔찌 스탠딩 포스터네. 아, 이걸 세우는 게 맞다. 공기가 엄청나게 정리가 많구나. 신기하다. 산에서 쓰기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못빼게 뒤에 이렇게 차에다가 그렇지. 걸어놓고 필통. 펜스케. So cute. 자목. 자목 가운. 야, 대박이다. 이거 가격은 어느 정도 되니? 가격은 109불 99. 99. 와. 근데 이렇게 바지까지 디테일하게 지민님이. 이거는 거의 이렇게. 뭐 명품 브랜드보다 비싼 자국인데. 그러게. 근데 RM 지민 제이홉. 지민 제이홉. 나는 잠옷은 진님이 좋은 것 같아. 와, 이게 아저씨 같은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거 100% 면이니? 그거는 면 아니면 안 돼. 그것까지 아직 모르겠어. 이거는 잘 때 손 딱 안고 자는 거, 끼워놓는 거 있잖아. 아, 왜. 와, 이렇게? 이렇게? 딱 끼고 자는 거. 이거 좋다. 응. 이거 뭐라 그랬지? 무드램. 그러니까 무드 잡는 그냥. 무드 잡는 무드램. 원하는 자기 뭐, 워크업도 있고. 귀엽다, 되게. 아, 손목. 이렇게 마우스 할 때 힘드니까. 왔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는 장바구니인가? 장바구니다, 이거. 장바구니 케이스야. 이게 콘서트에서 모두가 전부 다 하고 있던 게 이거야. 목에다가 다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 아미분들은 기억나지? 그렇네. 여기다가 본인이 최애 멤버를 껴놓고 여기다 넣는 거. 와, 진짜 종류가? 어마어마한 이렇게 텀블러. 난 여기서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 누구께 제일 잘 팔리는지. 아, 그치. 솔직히. 지금 내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Butter. 예. 저 그래픽이 한 번. 쟤. 가보자. 와, 우리 잘생긴 애들 좀 보자. 니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진짜 잘생겼어. 에이씨. 심각하게 고래? 아니 이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 뭐야? 이거는 아니 젤 패드인데 까만 거 입을 때 이렇게 털어야 되잖아. 돌돌이? 어, 그거 대신에 이렇게 막 귀엽게 빗질. 이건 가격 얼마 정도 해? 요건 가격이 699. 오, 나이스. 어, 이거는 오, 핸드폰 되게... 붙었어. 와, 대박. 와, 이거 그러면... 핸드폰이 보통 그러니까. 아, 스마트폰인데 붙어버렸네? 그러니까 신기하다. 만 번을 씻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되게 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그러게. 아이템이지 않아? 네, 키커버. 이거 키체인이니까. 어, 이쁜 키루. 너무 귀엽지 않아? 야, 캐릭터도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만들었지? 가격은 하나에. 역시 유미는 이 중에서도 핑크를 골랐구나. 와, 케이블 랩. 아, 이게 전선 지저분할 때 묶는 거. 어, 와, 타다. 이름이 타타야, 타타. 아까
Everything is 149. 150불. 159. Oh, okay. Real white gold. Oh, I see. 그네. The pendant only or the whole necklace, everything. Pendant is white gold. The chain is silver. Oh, silver. Okay. 붙여야지. 붙여야지. 누구에게 메시지를? 모든 방탄. 와우. 키가 작은 와이프가 아닌데 좀 힘드네. 조금만 더. 어. 나 도와주게. 아, 도와줘. 도와줘. 혹시 남편이 있다는 걸 자랑해. 아, I'm proud of you, baby. I love you, baby. Oh, thank you.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방탄 아줌마가 많이 See you in the next video about BTS again.